네, 여러분, 저희 지금 이제 9주차의 마지막 동영상이 될것 같네요. 여기서는 이제 침대가 있는 공간에서의 나의 선택과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가구를 선택하고 어떤 느낌을 원하나요? 사실은 느낌, 선택하고 느낌 사이에 행태, 즉, 행동과 동작에 대한 상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포레스트에 올린 요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활동 내용을 올려주셔야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활동 내용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을 이야기해 주실 때는요, 내가 선택한 가구 침대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 시간에 얘기, 이야기한 대로 난왜 이게 좋더라. 그리고 이 치수는 어떻더라. 그리고 얘는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느낌이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기타, 이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가구를 선택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치수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사실은 저는 항상 도면에 어떤 귀신이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도면입니다. 아시겠지만 침대고 요 베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런 걸 트윈이라고 하죠. 원래 트윈 두개 침대가 있고 여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여기는 또 통로처럼 뭔가 가구가 있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이게 과연 얼마의 공간이 필요하냐? 요거를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오늘 또 가셔서 하셔야 될 과제 중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 미처 못한 내용은 과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침대가 여기 방에 있죠.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내 다리가 있고, 팔이 이렇게 누워 있다면, 요 발밑에 벽하고의 이 공간이 과연 얼마면 좋을까요? 넓으면 넓어서 좋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공간도 취사 선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900일까요? 800일까요? 아니요, 600일까요? 600이면 느낌이 어떻고 할 수는 있죠. 900이면 느낌이 어떨까요? 450이면 느낌이 어떨까요? 자기 집에 있는 공간 치수를 한번 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옆에 아마 책상이나 이 의자가 보이죠? 이 화장대일 수도 있고요. 요 간격은 얼마인 게 좋을까요? 요런 내용들을 직접 본인들이 집에 가서 재보거나, 그래서 치수 재는 게 중요합니다. 치수를 재고,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가구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요런 사이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십시오. 아래 화살표 표기된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면 될까요? 또는 그 크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셨으면 합니다. 요거 침실 가구와 행태가 있죠. 각각의 방에 대해서 방에서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 옷장이 있고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눕고 있고,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죠? 베드, 원베드가 있는 방. 여기서 문 열고, 약간 이거 지금 호텔방 같은 느낌이에요. 호텔방에서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여기 스탠드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옷 갈아입고, 그렇죠? 여기 옷 갈아입어야 되고.
여기서 창밖에 있으면 창밖을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여러분 핸드폰이나 필요한 물건, 안경 저 같은 경우에 다 넣고, 여기도 뭐 전명이 양쪽에 있고, 티슈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공간이 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서 내려온다. 침대에서 내려왔을 때이 테이블의 이 사이즈는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의 간격은? 이 침대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놔보고, 느껴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침대와 다른 가구 추가로, 요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집, TV. 우리 맨날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죠. 요거는 무슨 가구일까요? 서랍장일 수 있고, 또는 장식장일 수도 있고, 위에다가 뭘 놓으면 장식장이 되고, 여기는 협탁이라고 우리 하는 거. 협탁이 있고, 여기에는 조명등이 있죠. 자, 이랬을 때 이거 간접조명의 역할. 여기는 양쪽 조명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벽입니다. 자, 이런 가구들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보이는지,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가구 떨어뜨려 놓지 않죠. 여기는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 서랍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걸어가고, 여기서 내려와서 걸어가고. 그게 맞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방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침대를 옮겨서 베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명이 쓸수 있게 놓고, 여기를 넓게 쓰죠. 협탁은 여기다 놓고, 가구를 여기다 쭉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 왜 이렇게 쓸까요? 그쵸? 이 공간이 넓은 게 좋죠. 대신 뭐가 불편해요? 누가 자고 있으면 밀고 일어나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방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뭐 얼마나 여기서 잔다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지? 잠잘 때 출렁이는 거, 침대가 출렁이는 거 내려올 때 이런 거는 신경 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자, 가구에 대해서 다시. 침대가 있는 주요 공간이긴 하지만 각각의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정말 호텔방 같은 경우인데 여기 한명 자고 여기에 뭔가 저기 폰들이 다 있고 여기는 소파가 있네.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테이블이 있고 여기 작은 테이블에서 뭐 조명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뭘 놓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린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사람이 좀 작네요. 뭘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은 일로 움직이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땐또 이렇게 누워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테이블을 더큰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쓰기도 하고 누가 왔을 때 이렇게 세 명이 앉기도 하고 여러분 할수 있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TV가 있는 것 같고 간단하게 화장대에 뭐할수 있는 의자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누워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의자를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호텔방 같은 경우니까, 여기에 가방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정말 호텔방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는 주택의 한 방인 것 같습니다. 침대 놓고 테이블 놓고 이쪽으로 뭔가 연결된 공간이 있고 여기가 메인 여닫이가 있을 때요 공간과 요 공간 이야기했었죠.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꼭 그렇지만 않다. 물론 적정 규모 이상이 되면 좋은데 그럼 최소 규모가 얼마냐? 이 책상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느냐? 꼭 가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채광 때문에 여기 문을 열고 요렇게 책상을 배치했지만 저 같으면 요렇게 배치할 것 같아요. 왜? 여기 채광을 좀 가리더라도 집이면 누가 이렇게 놨을 때내 뒤통수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옆 모양을 보는 게 낫죠. 사실은 요렇게 했을 때문 열었을 때 발이 보이는 거는 머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발이 보이는 게 낫죠. 그래서 요런 식의 배치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자, 또 하나는 앞장의 그림과 평면 표현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는 이거는 벽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앞장에서는 그쵸, 약간 입체로 표현이 됐죠. 어떤 게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요거나 요거.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입체로 좀 표현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전문가의 길로 왔을 때는 그런 입체보다는 이 도면이 더 정확하게 거리감 같은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냥 이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볼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쪽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대가 있는 공간을 주로 수면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주요 공간이 수면 공간, 주요 행태. 주요 행태가 수면이고요. 침대가 있다고 저희가 했으니까. 근데 부수적으로 또 다른 행태들이 있습니다. 옷 갈아입기, 책 보고, 공부하기, 컴퓨터 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 마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옷 갈아입기를 하기 위해서는 옷장이 있고요. 책이나 공부하기 책상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 하기에는 컴퓨터 책상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차를 마신다 그러면 여기에 티 테이블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행태에 따른 피곤이 있습니다. 옷 갈아입기를 보면 옷장 크기가 있고 옷 갈아입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책을 보거나 공부할 때는 그 물리적 장치에 공간이 필요하고 실제 귀신이라 그러죠. 제가 맨날. 가구에 보이지는 않지만 활동하는 그런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컴퓨터를 하려면 물리적 장치,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컴퓨터에 앉아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움직이는 공간. 이게 공간의 구성입니다. 치수 정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치수들이 필요합니다. 옷 갈아입는 공간에 내가 앉아있을 때 여분은 90 정도. 화장을 하고 있을 때는 이 가구 치수 플러스 귀신의 움직이는 동작,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고. 자, 내가 공간을 하려면 30, 30, 60에 60에서 공간. 조금 더 다른 화장실에 대한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 책상에 앉아있을 때 30, 30, 30, 30, 60에 80, 90 가까운 곳이 있어야 뭔가를 할수 있다. 이불을 하는 공간, 이불을 올리는 공간, 이부자리를 올리는 공간. 이건 옷을 거는 공간이네요. 양복에 옷을 건다, 코트를 건다. 이런 공간들의 사이즈가 높이와 가로, 세로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그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치수들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어디 볼까? 양복을 연다. 그러면 60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30, 30, 60보다는 더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80 정도로 나와야 되네. 선반에 물건을 올린다. 60, 60이 아주 빠듯하네요. 여분의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공간 치수들을 조금 봐볼 필요가 정말로 있습니다. 찬장을 여는 공간, 양복장, 문이 열렸을 때 공간은 더 필요하죠. 90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열었을 때 찬장 문이 열리는 공간까지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거 밑에 서랍을 빼려면 요 공간이, 서랍 나오는 공간에 요 공간, 30, 30, 30에 100이 더 필요하겠네요. 서랍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옷장은 라커를 여는 공간, 캐비넷 여는 공간. 그래서 이 공간 사이즈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수업 시간 중에 스타트를 하시고 안 되면은 집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일단 나만의 침대 크기를 정해 보십시오. 아까 이거 우리가 치수
했었잖아요. 싱글 200을 기준으로 대충 이 사이즈로, 왜냐면 간단하게 옷자를 안 떨어지는 걸로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나만의 침대 상품에 대한 이 세부 치수 보시고요. 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만의 어떤 느낌이 있는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침대가 있는, 나의 침대가 있는 공간에 기타 가구들을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침실 느낌을 시각, 총각, 청각, 후각을 가지고 감각으로 나누어서 느껴보신 다음에, 자, 나의 공간에 나의 가구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공간을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아까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앞에 동영상에 제가 트윈 공간이라고 했는데, 트윈 공간 아니고 그냥 한 개의 침대가 있는 여러분의 공간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모두 제출하시고 필수 점수로 반영한다라고 했죠.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모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제는 트윈 공간의 평면을 만들어 봅니다. 이거 제가 잘못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네, 진행하고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나 가능해요. CAD로 하건 파워포인트로 그리건 손으로 종이에 직접 그리건, 근데 요거를 조금 추천합니다. 커다란 방에 방 크기의 종이를 먼저 이렇게 두십시오. 그 다음에 가구를 침대, 예를 들어서 침대다. 그러면 내가 침대 요만큼 놓겠다. 책상 요만큼 놓겠다. 의자, 이거를 별도의 색으로 색종이에다가 별도의 색지를 이렇게 붙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치수를 여기다 쓰십시오. 요 치수는 얼마다? 요 침대는 뭐100 곱하기 200의 침대다. 여기는 700이 떨어진다. 이거는 1000이겠네요. 1000으로 써야겠네요. 그다음에 요 책상은 60, 600에서 900짜리 책상이다. 의자는 화이의 450의 원형이다. 그리고 이 방은 3300에 요쪽에 3600이다. 이건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대신 만드실 때는 30분의 1의 축척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빅포레스트에 제출을 하시는데, 요거를 손으로 직접 커다란 방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얀 종이, 뭐 그리드 종이든지 무슨 하얀 종이에다가 내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요. 여기다 제목을 쓰십시오. 뭐 김찬주 침대가 있는 공간. 공간 20년 후에 내 방. 20년 넘으시면 10년 후내 방. 해서 하나의 파일을 한쪽으로 만드십시오. 여러 개낼 필요 없습니다. 한쪽 파일로 만들어서 빅포레스트에 올리는데 PDF 파일로 변환 후에 업그레이드, 이렇게 업로드 해 주십시오. 이게 변환이 안 되면 잘안 들어가니까 그림 파일로 막 넣으면 정리가 안 돼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에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제 마감 시간은 늘 그랬듯이 다음 주 수업 전날 18시입니다. 되셨죠? 네. 여기에 돼 있고, 시간은 수업 전날 18시입니다. 자, 요런 거좀 표시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예시인데 이건 CAD로 그린 거고, 여러분은 CAD로 할 필요 없습니다. CAD를 해도 됩니다. CAD가 편하신 분은 CAD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요 종이 하나 놓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침대에 색종이, 다른 색종이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써주시고, 가구 내가 종이 잘라서 다른 색종이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종이를 잘라서 이거는 뭐 이렇게 놓겠다.
색종이로 그냥 이렇게 잘라서 얘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치수 기입해 주시는 거. 다시. 오. 중요한 거 치수 꼭 기입해 주시고요. 요거 기입해 주시고요. 요런 거 기입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 이야기할 겁니다. 모두.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모두 이야기할 거니까 다 발표 주시, 준비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척 30분의 1로 맞춰서 여러분 제도 시간에 축척 만드는 거 배웠다 하셨죠?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 과제 가지고 서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